아, 이거죠. 아직까지 예, 쓸만하다니까요. 애들이 볼 때는 깔끔한 게 좋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고요. 따라가지고 항상 좀 아끼고 전략하는 것들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물론 뭐 전략도 중요하죠. 다시 깔끔하게 새슬리퍼로 만들어 볼 테니까 봐봐요. 돌리고 돌리고 테이프 돌리고 퍼펙트. 네, 보시면 뭐 이렇게 새거 같이 이렇게 깔끔해졌거든요. 2013년 여름에 뜨겁게 달궈질 5년 숙성 실내화 되겠다.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에서 나온 슬리퍼 같이 네,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실내화의 변신 후 기분이 좋아진 듯. 아, 그러니까 제 커피 하나 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시면. 아, 쏘신다고요? 예. 사주신다고요? 정성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예. 그녀는 설레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사랑과 커피 사주시는군요. 아, 정성, 정성. 누가 정성을 야속하다 했던가. 저는 쏘신다 그래서. 그렇죠. 평소 때 커피를 못 사드릴 거라고 이럴 때 돈을 잘 안 쓰시나 봐요. 저희 부장님이 이래봬도 장관 표창까지 받으신 분이세요. 저희가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한턱 크게 쏘시라고 했는데 지금 한 세 달 지났나요? 두 달 지났나요? 특히 이제 남자 교사들 모임 있을 때 이렇게 연락을 하면요, 꼭 그날이 무슨 일이 있대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렇게 격출해서 하고 뭐 2차 정도에는 이제 부장님들이 이렇게 내시기도 하시는데 뭐 얼굴을 봐야 뭐 예 뭘까. 그러나 오늘도 그는 침묵. 이곳은 미스터 간장의 집. 아름다운 선율로 아빠를 맞이하는 미스터 간장의 2세. 컴컴해요. 돈 한 푼 안 들인 피아노 실력이라는데. 엄마가요 컴퓨터로요 뽑아서요 가르쳐줬어요. 아, 아빠가 생길 텐데. 미스터 간장에게 사교육비가 웬 말이냐. 진짜 글로 배운 거예요? 이렇듯 자신의 본분 살려 학원비 절감은 물론 딸에게 주는 용돈마저 아낀다는데.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자, 스티커 붙이고 오세요. 미스터 간장만의 용돈 주는 방법이 있었으니 스티커? 먼저 숙제나 심부름을 잘하면 스티커를 준다. 그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에게. 아, 스티커 다 스티커 25장을 모으면 용돈 1,000원으로 교환. 1,000원 줘야 돼요? 네. 자, 1,000원 줄게요. 야, 지폐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급된 돈은 바로 돼지 저금통으로 직행하고 뭐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 저금통에 현금 만 원이 모이면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 사고 싶거나 뭐 사고 싶을 때 돈 빼서 쓸 수 있어요? 네, 근데요 3학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3학년이요? 거치 기간이 있나요? 3년짜리 적금으로 넣어놨거든요. 아, 진짜 그러네요.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고 싶어가지고 아예 3년 약정으로 해가지고 적금 설정을 했습니다. 무섭도록 치밀한 이 남자. 그나저나 그의 집에는 뭔가 클래식하고 빈티지하면서도 앤틱한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말이 좋아 앤틱이죠. 9년째 10년째 이게 TV도 제가 군대 2004년에 예, 전역하면서 레인지 이것도 9년째 쓰고 있고 밥솥도 9년째 가스레인지 9년째 뭐 화장대도 이제 9년째 뭐 장롱도 9년째 모든 것을 오래오래 사용하는 그에게는 35 법칙이란 것이 있었으니. 뭐예요? 35? 자, 먼저 3. 이제 항상 물건 살 때 세 번 이상을 생각하자. 그럼 이제 거의 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쓰자 이거죠. 10. 그리고 이제 10은 만약에 물건을 사면은 10년 이상 쓰든지 또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걸로 사자. 이래서 이제 10이 들어가고. 오. 5는 일단 뭐 비교 검색을 많이 할수록 좋고 싸고 값진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프라인 뭐 온라인 통틀어 가지고 다섯 군데 이상 비교 검색을 충동 구매란 없군요. 네. 35 법칙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하면 돈이 되는 법칙 35 법칙을 기억하시라. 확실히.
확실히 아껴지긴 하겠어요. 네. 이쯤 되면 그가 모은 돈이 궁금한데.